증시가 또 밤사이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나 싶을 만큼 하루 사이에 많은 것들이 또 변했는데요. 이로써 오늘은 조금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제 국내 증시도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 사실 급락했던 것만큼의 되돌림이 모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도 미국 증시가 반등에 함께 동반을 해준 만큼 전반적으로 증시 다시금 활기를 띠지 않을까 기대감이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 상승은 어제부터 예견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본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시장에 훈풍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죠. 니케이 225 지수 어제 10% 이상의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같은 시간 미국 증시의 3대 주요 지수의 선물 지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3대 주요 지수 강세를 보일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가 0.76%,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1%대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사실 장중에는 더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만 장 후반 갈수록 상승폭 일부를 반납을 하면서 조금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주요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날은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섹터가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기술 섹터는 1.35%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구글마저 올랐다면 기술 섹터의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이 0.97%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13%, 엔비디아도 장중에는 6%대의 상승률을 보였다가 3.78%로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날 반도체 주 중에서 유일하게 올랐던 AMD는 이날 3%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독점법에서 패소했다고 알려진 구글, 장중에는 상승불을 켜기도 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중대한 결정 이후에도 그나마 하락률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 좀 안도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메타 3.86% 강세, 아마존도 소폭 오름세, 테슬라도 0.9%가량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에 어땠는지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도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 5일에 핀비즈 맵을 한번 보시죠. 정말 하락을 의미하는 빨강으로 새빨갛게 물들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초록색깔 빛, 상승했다라는 불이 더 많이 켜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루 만에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 최근에 60대까지 올라간 것을 생각을 하면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27%대, 27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대 수준에서 오락가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시장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과거 사례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렇게 급변동하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또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특징주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알파벳이 있었죠. 0.06%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 전날에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글 즉각적으로 항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항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항소 결과 패소를 하더라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발 IT 대란이 있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밤사이에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여파로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만큼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캐터필러, 경기 가늠자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그만큼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캐터필러가 생산하는 중장비 기계이기 때문이죠.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다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얌 브랜드, 이 브랜드 이름만 보면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피자헛, KFC 그리고 타코벨을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2.65% 강세를 보였는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피자헛과 KFC 동일 매장 매출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상승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 가는 브랜드들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즉 경기가 조금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입니다. 2.49% 오름세를 보였는데 미국에서 스트리밍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상을 통해서 묶음 상품, 번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가격 인상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가입자 이탈이 일어나게 될 경우 경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부터 지금 소비를 줄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즈니 스트리밍 사업이 계속해서 가입자 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두 가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움직인 기업들인데요. 루시드,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생산량 목표, 올해 생산량 9천 대가량으로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국부 펀드가 1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라고 밝히면서 생명줄을 또 한 번 잡게 됐죠.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우버는 11%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호실적 기록했고요. 월간 활성자 이용자 수도 13%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뷰도 조금은 낯선 기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존슨앤존슨에서 스핀오프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 뭐 리스테린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2분기 호실적 기록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유지했습니다. 14.68%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10년물이 4.375, 2년물도 마찬가지로 4.375%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어디로 흐르는지, 역전 현상이 해소가 완전히 되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가와 금 가격도 확인을 해보죠. 국제 유가 전날에는 배럴당 72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이날 다시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에 함께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중동 사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금값입니다. 0.52% 하락세입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 기조로 다시 전환되면서 금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살짝 낮아진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차익 실현 물량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전문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 화요일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경기 침체 패닉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차례로 회복을 시도하며 간밤 뉴욕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최근 며칠 사이 급락을 회복시켜줄 만큼은 아니었는데요. 빅테크 종목들 중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랐고 메타는 증권사 호평의 강세였습니다. 메타는 특히 이날 루프 캐피털이
핵심 AI에 대한 투자가 강력한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투자은행은 메타의 경영진이 콘텐츠 랭킹과 광고 등 핵심 AI가 이미 강력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주 페이스북이 견인한 호실적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를 반영해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550에서 $575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빅테크 종목들이 이들 섹터를 랠리로 이끌었던 AI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으로 급락했던 만큼 AI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메타 주가를 끌어올리기 충분했습니다. 또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리스크를 진정시켜준 것은 실적이었습니다. 이날도 개장 전부터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인 팔란티어는 올해 벌써 두 번째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주가가 급등했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존슨앤존슨의 서비스 건강관리 사업부가 분리된 캔뷰도 호실적의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몇 주 전 글로벌 IT 대란 악재가 있었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어제는 델타 항공이 이번 정전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날 파이퍼샌들러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미칠 이번 악재 영향은 단기적이라며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또 목표 주가도 $290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다진 걸까요? 다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저점 매수에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월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마 가장 궁금하고 또 고민이 많으실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월가 평가는 일부 신중론과 그리고 여전한 신뢰가 공존한 상황인데요. 긍정론의 입장에서는 최근 시장 우려가 과도했다, 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도 과민 반응을 보였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랠리를 고려했을 때 최근 하락은 쉬어가는 매도세 정도로 판단하고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간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실적인데요. 금융 데이터 리서치 회사인 팩트셋 조사에 따르면 이번 실적 시즌 미국 기업들은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좋은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CFRA 리서치도 현 상황에 대해 실적 부진도 경기 침체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소비이고 소비 지표까지 부진하면 그때서야 진짜 경기 침체를 우려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또 다른 투자 회사인 래퍼탱글러라는 곳에서는 버블 지적이 있던 시장에서 오히려 최근 하락으로 매수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 최근 하락으로 고점 대비 20% 넘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회사 포트폴리오 편입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중론도 있습니다. 그중 시티그룹은 매수를 실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고요. 시장은 높은 수준의 금리와 강력한 성장이 무한정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며 이제 막 조정이 시작된 상황이기에 추가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기준금리 향방도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연준이 50BP, 그러니까 빅스텝을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긴급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앞서 뭐 지금이 매수 기회이냐 더 두고 봐야 하는가가 엇갈리듯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도 하루 사이 조금은 더 신중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당장 긴급회의나 9월 정례회의에 대해서 단순의 50BP 금리 인하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침체 상황은 아니고 미국의 소비 증가세가 지난해 하반기 3%에서 올 하반기 2%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히려 이 같은 둔화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역시 이번 급락 장세 전의 전망 그대로
25bp씩 3번,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총 75bp를 내릴 것이라는 판단을 고수했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에서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항목 중 어제 90%를 넘겼던 50bp 인하 확률이 이날은 한 66% 정도로 낮아졌고 25bp 인하 가능성은 30%대로 전일보다 2배 이상 다시 상승했습니다. 시장만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도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